안녕하세요. 라벤더의 소소한 일상입니다. 무덥기만 했던 여름이 지나가고 어느새 가을이 성큼 문 열고 들어와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 잘 챙기세요. 가을, 왈칵 하늘이 파란 물감을 쏟았다. 나만큼 그리웠는지. 왈칵 그대 생각이 그리움에 쏟아졌다. 하늘만큼 보고 싶었는지. 시인 윤보영님의 가을 연가가 생각이 납니다. 자연을 향한 사랑을 화폭에 담아 꾹꾹 눌러 쓴 편지를 받아본 사람만 알 수 있는 영혼의 편지. 지금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태호에게 편지와 동봉한 백프랑 고맙구나. 네덜란드로 보낼 예정인 그림을 스케치해서 보낸다. 물론 채색한 그림들은 무척이나 밝은 색조로 표현했단다. 나는 다시 그림에 열중하고 있다. 여전히 꽃이 핀 과수원을 그리고 있어. 분홍 복숭아 나무들과 연분홍 살구나무들 만큼 멋진 과수원 그림을 한점 더 그렸단다. 지금은 자두나무 몇 그루를 그리는 중인데 노란 빛이 도는 흰색 나무에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검은 나뭇가지들이 뻗어나온 모습이란다. 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색조와 캔버스를 사용하고 있어. 바라는 건 그저 이게 돈 낭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분홍 복숭아 나무들을 정말이지 열정적으로 칠했음을 너도 알게 될 거다. 사이프러스 나무가 있는 별이 빛나는 밤의 풍경을 그릴 거야. 아니 어쩌면 무엇보다도 무르익은 옥수수 밭을 그릴지도 모르겠다. 이곳의 밤은 때때로 무척이나 황홀하단다. 나는 계속 열정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단다. 그럼 이만 빈센트 형이 1988년 4월 9일 겨운에 움츠렸던 가지 끝에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낸 봄이 어제 같은데 가지 끝 잎들이 물들어가고 그 가지마다 열매를 맺은 것을 보며 세월의 무심함에 걸어온 길을 돌아보게 됩니다. 1888년 2월 하얀 눈이 덮인 아를 그리고 몇 주가 지나자 봄이 찾아왔습니다. 고흐가 프랑스 아를에서 맞이한 봄, 막 개화하는 과수원에서 꽃망울이 터지는 것을 보며 탄성을 질렀을 것만 같습니다. 분홍 복숭아 나무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눈부신 화사함과 사랑스러움에 눈길을 멈추게 합니다. 자연에서 영감을 찾고 자연에 대한 극찬을 그림에 담아 표현하고 싶었던 고흐의 애틋함이 과수원의 핀 꽃 속에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그린 그림은 분홍색 살구나무 꽃이 핀 과수원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빠른 필치와 밝고 다채로운 색채의 향연, 햇빛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반짝이는 꽃잎의 묘사는 고흐만의 감각적이고 환상적인 기법입니다. 힘들었던 고흐의 일상에 꽃이 만발한 과수원은 그의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계절이었고 떠오르는 영감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열정을 쏟아부었던 것처럼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 하고 있는 일들이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면 과수원의 복숭아 나무에 꽃이 피듯 눈부시게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것입니다. 혼자가 아닌 우리 함께해요. 지금까지 라벤더의 소소한 일상, 빈센트 반 고흐, 자연을 향한 사랑을 화폭에 담다였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